밥을 잘 먹는다라는 것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밥을 잘 먹는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식탐을 한다. 이러면 건강한 사람 맞아요? 요때부터 요거를 표관하는 거, 식탐을 딱 하는 게 보일 때는 아, 이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건강이 안 좋든 뭔가 불편해갖고 안 좋든 이러니까 건강에 대한 표시가 나는 거죠. 식탐을 한다 이러면 아, 살찌기 시작을 할 사람이다. 안 그러면 내장 지방이 생길 사람이다. 안 그러면 지금 뭔가가 정신줄을 놓은 사람이다. 뭔가가 전부 다 이게 건강에 어떤 식으로 어떤 표가 나게 돼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음식을 또 무엇을 먹느냐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필요한 걸 찾아 먹게 돼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약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음식 맛 이러니까 세계도 음식 맛으로 먹는 줄 알죠. 대한민국만 세계에서 맛을 찾는 민족이에요. 맛. 음식에 어떤 게 영양분 있는가만 놀지, 그리고 뭐가 좋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다음 이렇게 뭐 음식을 먹는 문화가 맛을 찾는 문화는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요거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맛을 찾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발달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모든 인체 모든 것이 발달돼가 있기 때문에 맛을 찾는 거예요. 어떤 맛은 어떤 영양이 있고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어떤 맛은 어떤 영양이 이게 전부 다 다르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맛을 우리가 아는 민족이다. 그러게 서양인은 맛을 잘 몰라요. 요거 이해가 되나요? 네. 뭐 조금만 되나 보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전부 다 보면은 우리 음식이 어떤 거냐 하면 앞으로 미래에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에 우리 음식을 지금 이제 알려고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올림픽 열리죠. 선수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음식을 보고 감탄을 해요. 때가 됐다. 우리 음식 문화를 알릴 때가 됐다라는 거죠. 때가 됐는데 어떻게 알릴 가지고 세계가 같이 우리가 그 나눌 것이냐. 이제 발달된 것은 전부 다 국제사회로 이어줘야 되는 거죠. 발달된 것은 발달하기 전이니까 국제사회에 못 내주지만 발달을 진짜로 바르게 했다면 이거는 국제사회에 전부 다 같이 나누어야 되는 거죠. 에너지는 질량의 법칙대로 움직여야 된다. 만일에 안 움직이면 탈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식문화도 에너지가 발달된 거죠. 이거를 국제사회하고 나누어야만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럼 국제사회에서 무언가가 이 질량이 좋아지면 또 움직입니다. 우리 인류하고 우주 법계는 질량의 법칙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에너지가 질량이 차면 움직이게 돼가 있어요. 질량이 찼는데 안 움직이면 사고가 나기 때문에 질량이 차면 움직인다. 이게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도 질량이 딱 차면 이게 움직인단 말이죠. 어디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적으로 우리 문화를 국제가 이제 찾기 시작을 할 텐데 이런 것도 알아놔야 되는 거죠. 그럼 한국 음식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한국 음식은 맛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걸 내놔야 돼요. 맛을. 그게 뭐냐고 하니까 지금 우리 한국 음식들은 전부 다 이것저것 이거 이어가지고 쪼물고 쪼물고 이렇게 해갖고 반찬을 해놓은 게 전부 다 맛있게 해놨어요. 맛 없는 거는 안 치준다라는 거죠. 근데 요새 건강이 좀 어렵다 보니까 맛 없어도 먹어요. 건강이 어려워졌다는 소리죠. 우리는 맛있는 걸 먹어야 되거든요. 맛 없으면 먹으면 안 되거든요. 내 입맛에 맞는 걸 먹으면 이게 약입니다. 신게 약이 된다며 이러잖아요. 그죠?
신기 약이 되는 게 아니고 맛있는 게 약이 돼요. 쉬운 거는 억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그러니까 쉬운 거 이런 것도 맛있게 해줘야지. 그걸 갖다가 뭐 신기 약이 된다고 무조건 무라고 하고 그냥 지 미기 뿌리면 이게 약이 되냐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음식 맛이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누구하고 말하는 것도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 대화하는데 뭐가 안 통하는 사람이야. 음식 맛이 없죠. 근데 요리 우리가 식복이 있어야 모든 복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딱 기초적인 것부터 내가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어도 지저분하게 먹으면 우리가 일이 와도 지저분한 일이 온다. 요거. 밥을 깨끗이 먹으면 일이 와도 깨끗하게 온다. 요거. 밥을 아주 내가 지적으로 먹으면 지적인 일이 오고, 지적인 경제가 오고, 지적인 사람들이 내하고 지내려고 와요. 밥을 지저분하게 먹으면 지적인 사람이 내하고 놀라고 들지 않거든요. 내하고 같이 지내려고 들지 않기 때문에 지적인 에너지는 안 옵니다. 무언가가 질량이 좋은 게 오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담아가지고 오거든요. 내 행동이 아주 지적으로 낮은 짓을 하면서 지적인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면은 와지나요? 와져요? 뭐 대답하는 게 이해가 가요, 이게? 내가 질을 높여야지 질량 있는 에너지가 오고 이는 복이 온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내 수준을 올려야 돼요, 이제. 생각하는 거고 말하는 거고 음식을 먹는 거고 옷을 입는 거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지적으로 내가를 맞춰 갖고 살아야.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세안도 하고 뭐또 조금 이렇게 정리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남편도 대하고 아이도 대하고 우리 저 부인도 대하고 이렇게가 딱 이빨도 좀 닦고 막다해 가지고 그래도 앞에 뿅 나타나가. 그렇게 해야지 남편도 좋아하고 우리 아이도 좋아하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쳐라 일나라 앞에 가지고 그 가면요 저승사자한테 눈을 딱 뜬데 저승사자 같은 기라. 여기에서 어떻게 틀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조금 힘들어도 사람을 대할 때는 내가 눈곱도 좀 정리하고 몸에 또 이게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게 써요 이게. 몸이 아침에 일어나갖고 뭐 어디 문대 갖고 딱 하면 새바닥이 나봐요. 어디든지 문대가 써요. 이게 왜 써냐? 밤에 우리가 잠을 잘 자라고 하는 게 탁한 기운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뭐 목에도 크고 막 뭐가 차이고 그러죠. 안 좋은 것들을 내 몸에 가지고 있으면 밤에 그걸 내보내거든요. 보내니까 피부로도 나가고 전부 다 모공으로 다 나가요. 구석구석이 막 구멍 있는 대로 다 나가요, 이게. 그죠? 눈 안에도 구멍이 없는 것 같아도 다 있어가지고 이게 막 맺힌단 말이죠. 콧구멍에도 나오고 이게 이런 걸 갖다가 물로 갖고 깨끗이 좀 닦고 그래 그런 거 닦으라고 비누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런 걸좀 깨끗이 닦고 나서 뭔가 조금 정리를 하고 나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거 사람을 대하면 누구부터?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내 가족부터. 내가 엉망으로 해갖고 가족을 자꾸 대하면요. 내가 하루 이틀은 개하는데 시간이 누적되면서 이것이 자꾸 쌓여가지고 엄마 아빠는 싫고, 우리 아들도 보기도 싫고,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세계적으로 앞으로 모범이 돼야 되는 국민들입니다. 7천년 역사 동안에 우리를 단군질 해갖고 이제 지식을 갖추게 해갖고 세계로 내놓으려고 하는 상품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인상을 쓰고 막 이래갖고 세계적으로 나가면 우리 좋아할 것 같아요. 웃는 얼굴. 웃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러잖아요.
웃는 얼굴. 이제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은 웃는 얼굴로 변해야 돼요. 인상 쓰는 얼굴에는 복이 절대 안 와요. 그럼 만일에 웃지는 못한다라고 들면 인상은 좀 덜 쓰자. 요렇게. 덜 써감에 노력을 하니까 이제부터 웃을 일이 오는 거죠. 인상을 쓰면서도 내가 인상 쓰는 게 나쁜 건 줄 모르고 계속 쓰면 계속 나는 쭈부러지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인물도 나빠지고 계속 일이 안 좋아지는데 인상을 내가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더라도 조금은 알면 절제해가면서 인상을 덜 써가는 이런 거는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느 시간 동안 조금 가다가 보니까 이제 웃음도 나올 일이 막 나오는 거죠. 웃음은 복이 오고 찡그림은 아주 이 해초리가 온다. 요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웃는 연습들 이제 앞으로 합시다. 네.